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법인 올 상반기 공장 가동률을 약 20% 끌어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.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양사의 전체 공장 가동률은 89%로 작년보다 19.6% 올랐습니다.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의 상반기 가동률은 작년 대비 27.9%포인트 증가한 82.7%, 기아 조지아 공장은 76.1%입니다. 이에 따라 수익성도 크게 호전됐는데요. 상반기 현대차 미판매 법인은 3,170억 원, 기아는 6,457억 원의 순손익을 냈습니다.